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수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차량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고객님은 저희 영상 보시다가 예약 전화도 없이 그냥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파주요. 파주에서 오셨고, 네. 영상은 한 3편 정도 보셨다고 해서, 최대 고민은 공명음 진동소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길 대표가 그것만 어드바이스 해드렸죠. 그거 해보세요. 또 좋아집니다. 네, 그것만 하시면 되고, 지금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좀 나갈 거예요. 지금 80 거의 90km인데 RPM 1600 쓰고 있고요. 엑셀 100% 뜨세요. 제가 빨간불이니까. 네. 땡기는 거 없이 계속 밀어요. 원래 엑셀 딱 떼면 계속 딱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제가 많이 했죠. 탄력주행 거리가 늘어나니까 연비가 좋아지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은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무엇보다도 공명음과 진동소음이 문제에서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 장착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출력, 연비, 매연 모든 게 좋아집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라파 플러스 1하고 무더기터보 헤어리가 각각 하는 역할이 틀려서 같이 조합 장착했을 때의 효과가 배가가 되게끔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 장착을 사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20% DC에서 정말 저렴하게 하셨습니다. 세팅값은 70% 세팅값인데 금액은 아주 현저하게 줄어서 잘 했거든요. 네. 효과도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타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 이게 핸들이 떨리는 거는 네. 지금 확 줄었어요. 핸들 떨리기 확 줄었어요. 네, 네, 네. 진동소 바로 좋아져요. 네. 그런 게. 이게 거짓말 같죠? 야, 예. 이게 저희 핸들은 진짜 많이 떨렸는데 지금 확 줄었죠. 네, 네.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 네. 1차선 들어가서 쭉 밟으셔도 되고요. 쭉 가셔가지고 언덕도 치고 들어올게요.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는 흡기 2개, 중통 2개, 엔드머플러 하나. 그래서 세팅값은 70% 정도 세팅값이 되고요. 오늘 20% 할인 받으셔서 좀 저렴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살짝 기다리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괜찮습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어디 땅 파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좀 덜 벌겠습니다. 혜택은 가져가십시오. 언덕도 한번 쳐보세요. 힘쓰는 게 틀릴 거예요. 어우, 전에는 뒤에서 네. 잡아 당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막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절대 주의해야 될 게 엑셀 미리 뜨십시오. 전에처럼 딱 엑셀 뛰면 쑥 죽으니까 그 순간대로 하게 되면 그냥 쭉 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멀리 신호하고 차간거리 보고 엑셀 미리 뛰면서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세요. 예. 그럼 연비에도 도움이 돼요. 아까 지금 우리 고객분은 05년식인데 연비가 거의 15% 17% 좋아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손님이에요. 근데 오늘 E2 ID까지 장착하시다고 또 오신 거잖아요. 화성에서. 저희는 이래요. 한번 해보신 분들이 야 이 제품 진짜 희한하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중독이 돼요. 사실 여기도 대용량이 한 5개 더 들어가잖아요. 또 틀려져요. 네, 또 틀려져요. 업그레이드 안에.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그러니까 다 해보신 다음에 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차피 DC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추가로 하셔도 8월 15일까지만 하신다면 DC 해드릴 테니까 네. 잘 생각하십시오. 타보시면서. 저 안 틀렸어요, 지금. 완전히. 기아 변속도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미션 충격 없이 그냥 다 바뀌어버려요. 저 RPM이 지금 났습니다. 네, 소리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어요. 차가 쉽게 설명드리면 잘 먹은 차들은 아 이거 경유차 맞냐? 휘발유차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지금 엑셀 떼보세요. 떼고 있어요. 좀 봐봐, 속도계가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브레이크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7, 80km 밟다가 엑셀 딱 뛰잖아요? 계속 밀고 가니까 항속중이 늘어나니까 연비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그게 쌓이다 보면 연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게요. 네. 진짜 사장님 같이 전화 안 주시고 오시는 분들은 딱 결정이 된 거거든요. 아, 나는 이거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조금 저거 시간 타이밍 안 맞으면 와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하루 전날 예약 전화 주십사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간혹 저희가 대형 차량들 한 두 대 이상 예약돼 있으면 또 출장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를 주시고 오는 게 좀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제대로 확실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아니 근데 기다리면서 네. 많은 걸 봐가지고요. 아,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맞아요. 지금 저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단노트북 달았다가 포토에 달았는데 뭐 연비 더 떨어지고 차는 안 나가고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반품을 못 하러 왔는데, 근데 반품을 100% 해주겠다라는 확신을 받았대요. 전화 녹음 녹취 다 해놨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또 그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집에 또 사모님 차도 가져와야 되고 다 가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한테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그나마 가족은 옆에서 타봐도 느끼니까 내 차도 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정지 상태에서 지금. 아, 예전에는 이게 막 핸들이 막 떨렸거든요. 그 정도로. 네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네. 네. 지금 한번 저기 N에 갖다 놔보세요. 자, 이 진동소음하고 드라이버 가보세요. 조금 더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예. 원래는 이렇게 장착하기 전에는 뒤에가 떨어지면 더 떱니다. 드라이버 기아 딱 물리는 순간. 아, 뒤 드라이버 넣었을 때 딱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확 줄었죠. 예. 그런 거. 더 좋아져요, 그게. 지금 기아 변속 한번 됐고요. 오르막인데. 지금 한번 됐고요. 기아 변속이 되게 스무스하게 바뀌어요. 원래 웅 하고 바뀌고 툭 치면서 바뀌고 웅 하고 툭 치면서 바뀌고 이랬는데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린대요. 잠깐 밟았는데 80km 넘고.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알펜 1500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한 2000 넘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 재밌어져요. 완전 신기한데요. 완전 신기하죠? 이게 지금 저거 뭐 저희 짜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게 가속 중에는 경유차 같지가 않아요, 지금. 잘 먹었어요, 차에. 좀 시내 주행이 좀 많은 차량이라서 좀 그랬었는데, 내려가실 때 좀 밟을 때 있으면 제 말씀대로 좀 한번 밟아주세요. 예, 예. 그럼 시내 주행할 때 좀 더 가벼워져요. 네.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좋아져요. 네. 저희가 이럴 때 보람 느껴요. 아니, 손님이 막 좋아가지고 말썽하신 없으신 분들은 계속 웃으면서 운전해요, 그냥. 차가 틀려진 걸 몸으로 느끼시면서. 엑셀 뛰셨죠? 네, 뛰었죠. 지금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면서 1차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직진 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딱 오셨는데, 어? 카니발이 그 사장님 카니발 아닌데? 그러다가, 누구시지? 저분은 제가 아니까 한번 뵀었으니까. 저희는 예고 없이 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예고 없이 또 들리세요. 네. 업그레이드 할 때 한번. 네, 그러세요. 조용히. 네, 그러세요. 또 지나갈 일이 있으면 커피 한 잔으로 오시고요. 오신대. 어찌됐든 간에 저희 제품은 이 차량을 사장님이 바꾸게 돼도 다 이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운전을 하는 한 저희랑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게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저희 제품들은 신제품이 나와도 업그레이드용이지 지난 제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유튜브 구독 신청 하셨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나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E2ID도 되게 관심이 있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더 지켜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지금 E2ID 장착하고 영상 안 찍잖아요. 늦게 오신 고가 같은 데 다 받을 겁니다. 이제 저 앞 빨간 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자, 속도 계기 보시면서 가보세요. 저 앞에까지 가서 천천히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그냥 공짜로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보세요, 신호를. 아이씨.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네. 기존 하듯이 운전하게 되면 급브레이크 밟게 됩니다. 아우, 아까 나갈 때보다 들어갈 때 더 좋죠. 완전 좋네. 네. 그냥 뭐 촬영하는 거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사장님이 앞에 보고 찍고 있으니까 네. 지금 장착 전하고 후가 뭐뭐 틀려진 것 같아요. 그냥 느끼시는 것만 가감 없이 진동은 확실히 없어요. 확실히 없었죠. 네. 핸들도 정해졌고 네. 소음하고 네. 사장님 그거는 확실히 네. 그것만 잡았으면 네. 좋겠다 했는데 그 두 가지는 확실히 잡았어요. 확실히 잡았고 차는 또 좀 더 달라가고 엑셀 네. 가벼워졌고 많이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바뀌었죠. 예예. 네, 네. 제가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엑셀 떼고 가야 돼요. 저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 건데. 네. 차가 많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저희 거 장착하고 장거리 운전하잖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 이제 휴가철이라 네네.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럼 한번 갔다 오시면 또 차 더 좋아요. 뒤로 한번 느껴야죠. 그러세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또 오늘 안 했던 라파 플러스 2하고 라파 고스테어라는 게 있는데 라파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또 이제 한 세트 반 정도 한 세 개 아까 그랜드 카니발 달려있는 거 봤죠? 에어컨 통에 네. 그러면 고속 주행할 때 차가 깔려가요. 밑에 깔려요. 아, 그것만 느끼면요 또 기가 막힙니다. 그 택시 하시는 파주에 택시 아 보셨구나. 그분이 그분도 원래 한 세트 한 다음에 우리가 내가 얘기해준데도 고속 밟을 일이 없잖아요 택시가. 그렇죠. 그랬다가 오셔갖고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달았어. 그리고 사장님 진짜 느껴보시려면 일부러라도 한번 차 없이 한번 밟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그랬더니 적어놔갖고 난리 났잖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야 그게 이 맛이었구나 막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그거예요. 아, 저희가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소비자가 느낀 거잖아요. 우리 파주 개인 택시 사장님 때문에 손님들 파주에서도 많이 오겠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또 네. 업그레이드는 또 사장님이 이것만 만족하면 타셔도 되고요. 해보면 또 조금씩 틀려지니까 재밌어져요. 욕심이 나니까. 예, 네, 조금 중독이 될 겁니다. 하여튼 또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휴가철 안전운전 하시고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사장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